사실 이번 앨범은 멤버 전원 재계약 후에 발매된 첫 앨범이잖아요. 아, 네. 이야, 맞아요. 이게 만장일치로 7명이 전원을 재계약이 된 거잖아요. 와, 네. 너무 축하해요. 아, 감사합니다. 사실 아이돌 마의 7년이라고도 하잖아요. 맞아요. 네, 어땠어요, 다들? 아주 그냥 사실 네. 팀을 너무 놓기가 싫었고요. 네. 드림캐쳐 이렇게 7명이 모여서 이렇게 멋진 팀을 만들었다는 게 참 제 인생에 있어서 너무 커다란 줄기였거든요. 네. 그래서 드림캐쳐를 쉽게 놓지 못했고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너무 잘 맞아서 네, 아주 진짜 7명이서 막 다 얘기를 해봤는데 네. 다시 하자 네. 이 회사에서 네, 오, 너무 됐습니다. 좋네요. 그리고 또 재계약 후에 멤버들끼리 뭐 파티나 뭐 이런 것도 했나요? 아니요. 아, 소쿨하네요. 네, 근데 좀 바빠지 바빠가지고 이번 활동 이제 시작인데 멤버들끼리 돌아가면서 덕담 한마디 어때? 그럼 지윤 씨부터 왼쪽으로 돌아가보도록 할게요. 제가 가연이에게 네. 우리 가연이 오늘 너무 이뻤어. 진짜 하나도 안 벗으니까 걱정하지 마. 다미 언니 이번 머리 스타일 너무너무 잘 어울리고 앞으로 또 우리 화이팅 합시다. 화이팅. 네. 많이 먹고 좋아요. 고마워요. 유연이, 유연이 너가 생각한 것보다 잘하고 있으니까 연기를 가지렴. 넌 지금 잘하고 있어. 고마워. 오케이. 동아, 너 그만 예뻐져. 질투나니까. 너도. 자, 동씨가. 시연 언니. 어서워. 오늘 앞머리가 너무 잘 어울리고 무대에서 웃는 모습도 너무 매력적이에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거 우리 수아 언니. 제가 아까 얘기했죠? 언니가 요즘 너무 귀여워 보인다고. 계속 귀엽다고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. 언니를 볼 때마다 귀엽단 말이 절로 나오는데 비결이 뭐예요? 네? 아, Q&A예요? Q&A. 비결은요? 네. 그냥 저인 것 같아요. 멋있어. 귀여워. 네. 지우야. 내 친구 지우야. 응. 사랑해. 응. 너 정말 잘한다. 알아. 그리고 잘났어. 알아. 고마워.